핀턱과 핀턱을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잔잔한 핀턱이랑 그 블라우스에는 가슴 부분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되게 잔잔한 핀턱으로 들어가 있어서. 베이 블라우스는 저번에 또 입고 소개를 시켜드렸어서 뒷부분에 핀턱이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핀턱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 퍼져주는, 살짝 플레어가 되어 있는 그런 라인을 갖고 있죠. 요 끝에는 이 재원단보다 훨씬 얇은 소재를 썼어요. 그래서 이 끝에 이 작업이 뭐였죠? 피코엣지. 피코엣지라고 이런 작업을 넣어서 여기에 둘러줬어요. 블라우스 치마 안에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허리를 조금 루즈하게 묶었는데 블라우스를 치마 안에 넣으면 조금 조여서 착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트임은 뒤쪽에 있어요. 스커트. 이렇게. 약간 세트처럼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랑 아델 스커트예요. 블랙이랑 화이트 같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블랙이 월등하게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리오도가 들어가서 또 새로 나와 있는 상태고 화이트가 가을 겨울에 입기에는 조금 또 추워 보이는 컬러긴 하니까 이제 구매해야 될 시기 왔죠. 화이트 컬러. 그리고 아델 스커트는 여기 스트랩으로 사이즈 조절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 조절 가능한 제품이에요. 지금 설아 씨는 옆에다 이렇게 묶었는데 원래는 뒤쪽에서 단추를 채워서 서스펜더를 달아서 착용하셨을 때는 뒤에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절개가 뒤쪽에 하나만 있거든요. 그런 디자인인데 지금 옆으로 돌려서 입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전체가 절개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옆 라인에 그 선이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서스펜더 떼고 입으실 때는 옆으로 돌려서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한번 대서 보여드릴까요? 블랙 컬러도 괜찮죠. 블랙에 화이트는 뭐 항상 잘 어울리니까. 겨울 시즌 제품 여름에 입어도 괜찮죠. 저희 린넨이어서 사계절 사실은 다 착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